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제 방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수리기사님을 불렀는데 지금 빠르게 영상 촬영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영상이 좀 원활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채널을 유해한 채널로 인지를 했는지 자꾸 옐로 달러 사인을 주고 있어가지고 좀 속이 상해요. 제가 업로드하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지금 옐로 달러 사인을 받고 이의를 신청하면 초록 달러 사인으로 바뀌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을 공개하는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는 영상 촬영을 일단 계속 할 예정이고, 오늘 제가 공개할 영상은 좀 추천을 받았어요. 사실 이 그룹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음악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힙합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K-POP 걸그룹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이 데뷔 전부터 뭐 안무 영상이라든지 이런 각종 영상들이 올라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주의 깊게 보진 않았어요. 최근에 영상 조회수가 막 수천만 뷰씩 막 떨어지는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일단 이 그룹을 소개를 하자면 매드빌런이라는 K-POP 루키 신예 걸그룹입니다. 힙합을 표방하고 나온 걸그룹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데뷔 앨범이 힙합인 것으로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 6월 4일날 공개된 야호라는 곡이고, 영어 제목은 Beritude라는 곡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나는 파리튠인데, 이 그룹이 색깔이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데뷔 앨범에서 느껴지는 색깔은 칼군무예요. 마치 군인의 제식처럼. 그리고 절도 있고 좀 카리스마 있는 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음악들을 데뷔 앨범에 수록을 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그룹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미 데뷔 전부터 해외 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그룹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동안 K-POP에서 힙합을 표방한 그룹이 영파씨라고 생각을 했고, 영파씨를 루키 때부터 주목을 했는데 이번에는 배드빌런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배드빌런의 Beritud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eritude라고 장명한 것도 센스 있네. 야, 근데 요즘 여자 걸그룹들 사이에 힙합 하는 게 약간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거 왠지 느낌에 시에라 같은 아티스트들 음악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Bad attitude'를 합쳐서 'Beritude'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근데 역시나 좀 느끼는 건데, 영파씨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웃핏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여자들도 힙합의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착장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이게 회사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오리지널리티 있는 좀 막 팀벌랜드 부츠에 막 와이드 팬츠 이런 거 입고 막 되게 박시한 좀 절지 같은 거 입고 했으면 좋겠지만 대중성도 약간 생각해서 이렇게 착장을 시킨 것 같아. 근데 안무는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미스 엘리엇이나 뭐 비욘세 같은 아티스트들 안무할 때 그런 막 그 대규모 댄서들과 함께하는 그런 안무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신디사이저로 메인이 되는 그 멜로디 같은 게 없고 드럼 앤 베이스로 곡을 전개되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네. 사실 이런 곡들이 그렇게 막 옛날 같았으면 되게 실험적이라고 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바이브의 곡들도 나왔다는 게 좀 난 신기하네. 약간 다른 느낌인데 고엔 스테파니의 Holla Back Girl 같은 뮤직비디오도 많이 연상되는 것 같아. 특히 어느 순간부터 여자들이 보여주는 힙합의 어떤 뮤직비디오 단체 댄서들을 대동해서 나오는 느낌들이 되게 멋있더라고.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얘기하라면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K-POP에 힙합을 표방하는 걸그룹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됐다는 거에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즐겁습니다. 완전히 K-POP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본인들로 구성된 뭐 XG 같은 이제 그룹들도 제가 반응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에 여자들이 힙합을 하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대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맨날 좀 강인함과 굉장히 좀 터프함을 보여주는 남자 래퍼들의 어떤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많이 봤었지만, 여자 래퍼들이, 여성들이 힙합을 보여주면서 뭐 랩 음악이든 뭐든 보여준다는 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기예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 래퍼들의 시대가 이미 왔고 수많은 래퍼들이 밀레니어가 되었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한국은 여성 전문적인 여성 래퍼라든지 아니면은 K-POP 걸그룹이라든지 힙합 베이스에 있어서는 아직 두드러진 활약을 막 많이 보여주진 못해요. K-POP 안에서 좀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그룹들이 계속 나와줘야 좀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뻔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음악은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험적이었어. 주로 그 스네어 드럼과 베이스 소리만 들리는 이 곡이 굉장히 올드스쿨한 느낌도 있지만, 와, K-POP에서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놀랐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브에 비슷한 곡이 옛날에 뭐 GDN탑의 뻐기가요 같은 곡 있잖아요. 사실 그때 나왔을 때도 센세이션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그런 사운드가 이미 유행을 하고 있었지만 K-POP에서는 굉장히 생소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와, 이런 곡도 인기를 얻을 수가 있구나. 물론 빅뱅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근데 Bad Villain의 이 메리투드 야호란 곡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곡인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안무는 잘 모르지만 수십 명의 댄서들과 함께하는 그 단체 안무는 진짜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